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남자입니다. 오늘은 홈트레이닝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준비물은 매트, 그리고 핑크 덤벨. 핑크 덤벨 없으신 분들은 500ml 페트병에 물 담아서 실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매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매트도 없으셔도 돼요. 그냥 이불 깔고 하셔도 되고요. 맨바닥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도구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저랑 쭉 같이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저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핑크 덤벨이나 물통은 많이 좀 가벼운 무게여가지고 운동을 할때잘 부하가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동작은 이런 가벼운 무게로도 저항이 많이 걸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삼두 운동 한 가지, 어깨 운동 한 가지, 그리고 삼두랑 어깨랑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몸의 심박수도 약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전신 운동 동작.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구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이에요. 첫 번째는 팔 뒤에 삼두근, 상완 삼두근 운동인데요. 앞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다리는 이렇게 어깨 넓이를 벌리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도 약간만 숙여주세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접어서 겨드랑이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숙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근데 조금 더 숙이셔도 돼요. 능력별로. 조금 더 숙여주신다면 숙여주셔도 돼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등이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 등을 쭉 펴서 가슴을 들어주고. 고개 너무 많이 또 들지 마세요. 고개 너무 많이 들면 또 여기 목 쪽에 경추에 손상이 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바닥 혹은 살짝 사선 앞에 봐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 붙여주시고요. 폈다가 내리면 돼요. 폈다가 내리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름은 덤벨 킥백이라는 동작이에요. 삼두근 운동이고요. 올렸을 때 여기 삼두근 수축되면서 호흡을 후 내뱉으면 돼요. 내리고 한번더후 내뱉으면 돼요. 두 번째 동작은 덤벨 앞쪽으로 차렷 놔주시면 돼요. 차렷 놔주시고요. 그대로 올렸다가 내리면 끝이에요. 올렸다가 내리면 끝. 그러면 어깨 앞쪽부 자극이 됩니다.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돌아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차렷하시고 앞으로 쭉 올렸다가 내리면 되고요. 수평면 혹은 수평면보다 조금 위에까지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입 모양, 입까지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여기까지 혹은 더 수축 느끼시고 싶으시면 조금 더 위에까지 올리시면 돼요. 올릴 때 약간 빠르게, 내릴 때 천천히 내쉽니다. 올릴 때 약간 빠르게, 내릴 때 천천히. 올렸을 때 호흡을 후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됩니다. 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두 번째 동작 끝났고요. 세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어깨하고요. 삼두근 다 같이 이용이 되는 전신 자극 운동이에요. 일단은 매트 끝에 서시면 되고요.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손으로 쭉 진행되시면 돼요. 여기까지 진행됐죠? 그러면 근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면 일자로 내려가시고 일자로 올라오시면은 하나 되고요.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내려갔다가 무릎부터 대시고, 배 대시고, 가슴 대면서 팔꿈치가 겨드랑이 붙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 다시 상체를 팔의 힘으로 밀어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배 떼고, 무릎 떼고, 그대로 워킹 걸어서 만세!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게 안 돼요. 처음에 1번. 그럴 때에는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요. 그대로 팔을 좀 약간 멀리 그 상태에서 내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여기서는 차례대로 일어나서 다시 무릎 살짝 구부리셔도 됩니다. 유연성 되시는 분들은 무릎 펴서 쭉 내려갔다가 핸드 워킹 그대로 차례대로 내려가서 차례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만세까지 이거를 10번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상완 삼두근 운동 뒤로 덤벨 킥백 20개. 두 번째 운동, 프론트 레이즈 20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핸드 워킹. 내려갔다가 올라온 동작 10회. 이렇게 실시하시면 한 세트가 끝나요. 한 세트가 끝난 뒤에 30초의 휴식.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1, 2, 3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오늘은 5세트를 진행할 거고요. 저랑 같이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덤벨 킥백. 가겠습니다.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안 말리게 하시고요. 여섯, 일곱,
8, 올릴 때 9, 10. 10개 더. 하나, 후, 둘, 셋, 넷. 너무 많이 이렇게 쭉 올라갈 필요 없어요. 다섯, 네, 여섯, 일자까지만. 일곱, 혹은 약간 아래 내려가셔도 돼요. 아홉, 마지막, 스물, 정지. 채 내려주시고, 정면, 프론트 레이즈, 어깨 운동입니다. 올릴게요. 스무 개, 시작. 하나,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열하나, 후, 열둘, 후, 열셋, 후, 열넷, 후, 열다섯, 후, 열여섯, 후, 열일곱, 후, 18, 후, 19, 후, 20. 좋습니다. 그대로 바로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할게요. 10개 그대로 내려가서 핸드워킹. 자, 근력 좋으신 분들은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와서 하나. 근력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부터 대고 다시 여기서 팔의 힘으로 올라오세요. 둘, 위에서 안 좋으시면 무릎 구부리시고, 셋, 난 다 좋다, 넷, 빠르게, 네, 빠르게, 다섯, 오, 힘들어요, 오케이, 여섯, 호흡하세요. 일곱. 오, 힘들어요 이거. 후, 여덟. 후후후후. 아홉. 자, 내려갔을 때 뒤에 다리 당깁니다. 오, 호흡 올라와요. 후, 마지막 열. 후. 후후후. 오케이, 나이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세 가지 운동을 실시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운동의 간격은 쉬는 시간 없이 자세만 바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총 3세트 혹은 5세트 실시했어요. 그러면 팔 뒤쪽, 어깨 라인, 그리고 전신에 자극 줄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홈트레이닝, 가벼운 무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해보시면은 올 겨울 건강하게 잘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We'll be right back.